22장을 보세요. 제말 백이 숙제는 불렴 구악이라 원시 용희니라. 백이 숙제라는 분은 정말 백족같이 고든 분으로 우리 알고 있어요. 그 다음 게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X다라고 찍히면 아닌 말로 그 다음은 다시는 그 사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될 걸로 우리 알고 있단 말이죠. 일반적으로 그 다음 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백이와 숙제는 불렴구악이라 원시용이니라. 옛날 잘못했던 그런 악함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지라. 여기 이라라는 토가 참 중요한 토예요. 업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. 옛날 잘못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원시용이니라. 원망이 용희. 용자는 쓸 용자인데 써이자와 같은 것이요. 원시이희 그런 뜻이죠. 원망이 이름으로써 드물었느니라. 백이 숙제는 고죽군지 이자라. 백이와 숙제는 고죽군의 두 아드님이었다. 맹자 칭기 불리버 악인지조하고. 맹자는 백이 숙제를 어떻게 말했냐면 그 악한 조정, 악인지 조정이죠. 조자 밑에 그 조수조자로 쓴 때는 이게 조정조자로 쓴다는 거예요. 그 불리버 악인지죠. 악한 사람들의 조정에는 서지도 않고 불려 악인원하고 또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는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 향인 입에 기관이 부정이어든 망망연 거지하여 약장 매언이라 하니. 그 심지어는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서 있을 때도 같이 서서 뭐 이동을 하거나 뭐 구경을 하거나 할 때도 그가 쓴 모자 그 관이 바르지 않을 때는 망망연 거지 아주 망망연이라고 해서 아주 쌀레쌀레 흔들면서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. 가가지고 약장매언이라 하니 그 장차 그 사람들이 비뚤어진 그 비뚤려 쓴 모자의 그 쓴 마음이죠. 그 마음이 자기마저도 더럽힐까봐 두려워하는 듯이 하면서 멀리 가버렸단 말이죠. 그러니 기계 여차 아니 그 경계 그 절개가 또는 그 경계심이라고 할까 그 절개가 여차 아니 이와 같으니 의양무소 용이라. 그러다 보니까 용납할 바가 없는 듯 보임이 마땅하다. 아마도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나 연이나 기소지인이 그가 싫어했던 사람이 뭐라고 읽어요? 싫어했던 사람이 능계 측집으로 고치기만 하면 곧바로 그쳤다. 떠나가다 다시 돌아왔다. 그 말이죠. 그로 인력불심 원자라.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한 심히 그를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거죠. 정자왈 불렴 구악은 차 청자들 양이요. 정자가 말하기를 구악 옛날 지난날 잘못됨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청자들 양 말길 청자죠. 청자의 도량이고 오할 이자지심을 비부자면 숨능시지리. 그러니 또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부자가 아니라면 즉 공자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능히 그것을 알겠는가. 그래서 여기 논어에서는 백이숙제의 이런 점을 말했고 맹자에서는 유화해의 그 늘어짐을 말했어요. 그가 이렇게 대주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. 한번 읽어보죠. 제발 백이숙제는 불렴구악이라 원시용희니라. 백이숙제는 고죽군지이자라. 맹자의 칭기 불리버 악인지조하고 불려 악인넌하고 여향인 입에 기관이 부정이여든 망망연 거지하야 약장매연이라 하니 기계여차님
의약무소용의랑 연이나 기소지니는 게 즉지구로 인여불심원지야람 정자왈 불염 구악은 차이청자지령이요 우왈이자지심을 비부자면 숙능지지리요